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니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곳에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캐나다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그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떤 한 캐나다의 순복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는 큰 교회였고요.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목사님이 먼저 이 교회 사정을 얘기하고 그 사정을 얘기하는 것을 참 싫어하고요. 뭘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하여튼 기도하고 제 나름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미리 그 교회의 사정을 알게 되면 자꾸 그쪽으로 초점이 맞추게 되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어쩌면 빗나가게 할 수 있거든요. 어제도 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이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성경 본문을 읽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서 잠깐 다른 곳으로 갔다가 영원히 그 본문으로는 돌아오지 못하고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만 이렇게 하다가 내려갔습니다. 분명히 어제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 제 입술을 열게 해주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먼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목사님 저는 평생에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사람 하나만 없으면 저는 목회가 아주 수월하게 풀릴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기분 좋은 일이 있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영 기분도 안 좋아지고요. 하여튼 아침에 눈을 뜨고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구나 하고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 집회 다른 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도 좋고 어떤 일 일어나지 않아도 좋으니까 저 사람 하나만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탁 꼬집어서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능력은 없고 하여튼 제가 하던 대로 늘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이것을 가지고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라 했으니 저는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는 평생 이것을 전해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종들이 다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 너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스스로 꺼내보며 내 신앙과 믿음이 과연 천국 가는 믿음인가 지옥 갈 믿음인가 스스로 깨닫고 선택하게 하여 좁은 길로 들어가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늘 가르치게 해라 가르쳐라 그 말씀을 해서 저는 지금까지 죽도록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저는 사실 제일 부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일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젊은 날에 그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요. 저는 근 40년 가까이를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나머지 후반부에 찌끄러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너무나도 죄송했어요.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은 삶을 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서 저는 사실 1년에 한 주라도 두 주라도 쉬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도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참 신경이 많이 쓰이면서 자꾸 설교를 하면서도
머리가 하얀 그분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저분이 은혜를 받나 안 받나. 그런데 은혜 받기는 그냥 조금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냐면 아내하고 함께 사는데요. 성격이 굉장히 괴팍해서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지팡이로 부인을 패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많은 데서요. 그리고 막 다 이런 데도 막 다 때리고 이런 데도 다 깨뜨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목사님에 대하여는 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래 도무지 이게 교회가 잔잔할 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도 변화 이렇게 실금일금 봐도 변화 받지 않는 것 같고요. 화요일 날도 그렇고 수요일 날 이제 마지막 날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었는데 주일 날 오전까지도 변화된 뭐 조금도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고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이분이 울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끝내고 모른 척하고 나가는데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잘못 살았다는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그걸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첫째, 지팡이를 가지고 교회 나오지 말아라. 두 번째는 교회 나와서는 한 말도 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그냥 밖으로 나가셔라. 세 번째는 뭐 캐나다에 무슨 그 경제인 뭐 무슨 협회 회장도 하고 한 돈 많은 분이었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들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날마다 나가 당신 스스로 당신 손으로 나눠줘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나가서 매일 전도를 해라. 그런 몇 가지 부탁을 제가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달이면 두 번씩 저에게 정확하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 두 주간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이 또 두 주간도 그렇게 1년이 넘어도 할아버지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앞뒤로 빽빽하게 편지를 10장씩 써서 저에게 보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편지, 참회하는 참회록을 저에게 꾸준하게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 편지를 할아버지는 얼마나 그 글씨를 못 쓰시는지요. 빽빽하게 썼는데 그걸 다 읽으려면 참 시간이 많이 가는데도 그걸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는지요. 정말로 집회를 다니는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요. 제가 캐나다 어디를 가더라도 할아버지는 비행기를 타고 와서 언제든지 와서 집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어떻게 제 집회 스케줄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요. 틀림없이 와서 하얀 머리로 앉아 계셨어요. 그 사모님하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유언을 했어요. 어떤 유언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이거 제가 안 했죠. 이거 이 얘기 안 했죠. 근데 한 것 같이 저는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지금 뜨끔했어요. 야 이거 했구나. 안 했으니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그 이제 그래 할아버지의 유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박보영 목사님을 캐나다로 모시고 와서 내 장례를 반드시 치러라.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도저히 냉동에다 넣어놨다가도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 오면은 내 시신을 한국으로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그분에게 반드시 장례를 그분 손에 치러야 한다. 작년이었습니다. 몇 개월 안 된 얘기죠.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날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날도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몸이 좀 우슬우슬 춥다고 하고 집으로 들어오셨대요. 나 일찍 잠자리에 들래니 그리고 약을 먹고 감기약을 먹고 그 다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돼서 보니까 일어나질 않으셔서요. 가서 봤더니 소천을 하셨더래요. 돌아가셨더래요.
그렇다고 이런 소원을 늘 말씀하셨으니 유언이니 떨어드려야 하는데 목사님 언제쯤 캐나다 오실 수가 있습니까? 길은 얼마든지 괜찮으니 냉동실에 보관하면 되니 언제든지 오시라는 거예요. 봤더니 하루도 쉬는 날이 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못 나가겠습니다. 저는 괜히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정말 시신을 한국으로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형제들이 11명인가 그렇게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다 막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들 어떤 그 정치에서 또 이 교수로 의사로 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분은 사대부 집안의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시신을 가지고 와서 그 제가 그 제 스케줄에 맞게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대가 다 이 그 일대가 전부 그 사람들 다 땅이었어요. 문중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차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들이요. 틈이 없을 정도로 그 시골에 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시커멓게 다 차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유교 집안들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몇백 년 된 그 집을 그대로 수리해서 그대로 그 안에서 거기서 이제 뭐든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분 이상 하지 말아라. 좋은 얘기를 짧게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성령님에게 여쭙습니다. 성령님, 5분 이상 하지 말래요. 짧게 하래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 짧은 얘기를 하래요.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흥 집회를 해라. 그러니 이럴 때가 제일 황당하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 가끔가다 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용한 이 판사들이 이제 이 재판을 하는데요. 제 마음에 일어나라. 그때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일어나요, 거기서요? 그러나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일어나서 저 아이를 나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교도소 보내는 것보다 잘 키우겠다고요. 그러면 법정 소란으로 뭐 얼마, 구류가 얼마고 벌금이 얼마니까 떠들지 말래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끌려나오고 청원경찰에 의하여 끌려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여기서 부흥집회를 하라고 하시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집회를 해야 되나. 그래 이제 이렇게 깊게 이제 파고 그 안에 이제 관을 하관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머리 쪽에 가가지고 이제 짧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부흥집회를 하라고 하니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부흥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도대체 왜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왜 왔겠느냐? 왜 캐나다에서 깨끗하게 끝낼 수 있는 것을 왜 여기 와서 드러누워 있으며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여기 드러누워 있느냐? 이 할아버지가 지금 1분 동안 살아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번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하겠느냐? 야,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다. 아마 이 할아버지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얘기 안 했을 거다. 이 할아버지가 1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불지옥에 가지 말아라. 여러분 다 예수 믿어라. 큰일 난다. 애절하게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왜 여기까지 와서 할 얘기가 뭐가 있냐?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분은 여기까지 한국까지 왔느냐? 여러분 형제들이나 여러분들 밑에 무엇을 얘기하려고 여기 누워있느냐? 한국에서 한국에 묻히고 싶어서 왔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천국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한 줄 아세요? 40분간을 했어요. 5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40분간을 했어요. 그리고는 집회 그 이제 그 다 끝나자마자 제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미안하니까. 그래서 이걸 잡고 뛰었어요. 그냥 막 바쁜 걸음으로 차 안에 차 쪽으로다가 왔더니
따로 나오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가래요. 식사하면서 뭐 무슨 봉변 당할지 몰라서 바쁘다고 하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월요일 날쯤 됐을 거예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번에도 캐나다 가서 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만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대요. 기적이 일어났대요. 거기 있는 분들이 예수를 그 형제들이 다 믿기로 하고요. 일곱 명인가 여덟 명인가가 교회를 나갔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저는 도망을 왔지만은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믿을까 하고 도망을 왔지만은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거의 울음에 가까운 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하던 그분이 생각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저 사람들이, 이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를 했다가 괜히 반감만 사지 않겠어? 그리고 좋은 얘기를 했다면은요, 아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 형제들만 그 정도였지 허단 많은 사람들이, 왔던 사람들도 분명히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버려야 해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아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생각이 나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그 오자민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보고 멘토가 돼달라고 하세요. 뭐 멘토는 제가 그 자격이 있으면은 모르는데, 뭐 아무 자격이 없어서, 오히려 정말입니다. 제가 어제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나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 저분을 내 멘토로 삼게 해주세요. 저분이 제 스승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그 마음을 가졌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오히려 어제 저 자리에서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이렇게 한 사람이 밀어주면 또 한 사람이 또 밀어주는 그게 있어야 돼요. 하여튼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전도사로 누가 저를 불러줘야 할 텐데 아무도 불러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루리 집이라는 곳에 거기 가서 운전도 하고요. 뭐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하면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시장을 간다고 하면 얼른 차를 몰고 그렇게 이제 장도 보고 함께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신학대학을 갔는데, 신학대학원을 이제 의사를 하다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참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가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황당한지 교수들이요, 별의 별놈 소리들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지 않으셨대요. 그것은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질 때 저 멀리서 사람들이 바라보니 배도 하나 띄어 있었고요. 몇 명이 걸어다니는 게 꼭 물결 위를 걷는 것 같은 거지 정말로 이 예수님이 물을 걸으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서부터 시작을 하여 출애굽은 없었답니다. 분명한 건 출애굽은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 애굽의 그 역사가 전부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몇십만 명이 빠져나가는 그 큰, 그것보다 훨씬 작은 일들도 알려져 있는데 그런 큰 역사는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그래, 거기서부터 저는 공부, 신학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뒤에서 그저 수업 시간만 되면 주님, 저 교수의 입을 좀 닥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저 사람도 좀 만나게 해서 저런 거 얘기 좀 못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러고만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대부분의 시간들을 다 보냈어요. 드디어 제가 거기에 그 학교에 영성 그런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강사로 가게 됐어요. 그 교수들이 앉아있더라고요. 때는 이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퍼냈어요. 이 사탄들이 제일 먼저 장악하는 곳이 어디냐? 신학대학이고요, 교회예요.
교회에 이 방해꾼들을 이렇게 군데군데 심어놓고요. 흔들게 하고 또 신학대학도 그 사람들만 중요한 사람들 몇만 잡아놓으면은 굉장하더라고요. 굉장해요. 개피나 돼지피나 예수의 피나 똑같다고 가르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홍종숙 교수나 변선한 교수 이런 사람들은요 거침없이 그런 얘기들을 해댔어요. 얼마나 무섭고 충격적인지요.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간 게 아니라 그분 다 죽었어요. 그 교수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 곳에서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며 얼마나 이 기가 막혔는지. 그리고 이제 다 끝나서 어디로 전도사로 나가야 되는데 불러주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 봤더니 게시판에 전도사 급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으니 다들 이제 선교사로 나간다, 어디 교육자로 나간다, 전도사로 나간다, 개척을 한다 하는데 저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 전화를 슬쩍 이제 외워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아, 여보세요? 아, 예, 전도사를 구한다고 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죄송합니다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럼 목소리가 이제 이게 전도사 이게 20대 같지가 않고 좀 중후한 목소리고 예의가 바르니까 몇 살이시냐요? 참 마흔 몇 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보면 또 하나가 걸려 있어요. 이번에는 좀 목소리를 발랄하게 해야겠다 하고 여보세요? 아, 예, 저 거기 전도사 구하신다고요? 그러고서 이제 오라고 하면은 이력서를 써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력서를 쓰면은 세상 이력서는 쫙 쓸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와가지고 이 이력서는 졸업 예정, 대학원 졸업 예정 이거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만 달랑 써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쓸 거 없고 그거 하나만 달랑 써가지고 나이는 이제 잔뜩 먹어서 그 나이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 주면은 한심하듯이 봐요. 세상에서 방황하셨군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셨군요. 이거 놓고 가래요. 집에다가 전화해 줄 테니까. 아무리 전화를 기다려도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이게 이르리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운전을 하고 그냥 그 이런저런 일을 하고요. 참 마음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만은 열심히 거기서 일했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일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거기서도 쫓겨나게 됐어요. 거기서도 쫓겨나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성경 보고 마을하고 뚝 떨어져 있는 애장터, 애들이 죽으면 묻는 그곳에 반잣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성경을 읽고 이제 그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눈을 뜨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밤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한 번이 끝나요. 다 한 번 끝나게 돼요. 그 신약을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읽고 읽고 또 읽고 2년 동안 읽고 기도하다가 보니 성경이요 이 두 글자로 줄여졌습니다. 어디 이 교회에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볼까요? 두 글자로 성경이 줄여졌어요. 뭐겠습니까? 예수 또 예? 사랑입니다. 예, 맞아요. 예수도 맞고 사랑도 맞는데 사랑이 더 맞습니다. 사랑의 얘기였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얘기와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바로 증거인 것이죠. 저는 그것을 들고 가슴 두근거리면서 개척교회를 조그만 데로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어디에 그 돈을 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었어요. 무려 두세 달 동안을 돌아다니다가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특별히 학생들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그곳에 저는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저 이 까만 거 이만큼 되나요? 요만한데 강대상을 놓고 의자 몇 개를 놓고 저는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내가 큰 종으로 삼으리라. 저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왔어요. 큰 종을 삼아주겠다고요. 그래, 이 조 다윈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이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나는 세계를 다니는 엄청난 목사가 될 거야. 그리고 개척을 하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배가 고프면 돈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이 시작이 됐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낮 12시까지 9시간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밥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가서 전도지를 갖고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고 노숙자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고요.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교인은 안 오는 거예요. 세 달을 했어요. 아무도 안 와요. 6개월을 했어요. 아무도 안 와요. 1년을 했어요. 그쯤 되니까 이제 누가 들어올까 봐 창피한 거예요. 혼자서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누가 들어올까 봐 창피한 거예요. 1년 정도쯤 지나니까 이제 아주 습관이 붙었어요. 뭐 주님 이 뜨거운 마음도 없고요. 그냥 이제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올라가면 혼자 하고 대충 시간 되면 내려와가지고 좌절하고 이제 절망하고 들어놓고 있고요. 1년이 가도 한 명이 안 오니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골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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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으로 들어와야지 또 그 교회 앞에 와도 교회 있는지 몰라요. 위로 이렇게 쳐다봐야지 아 여기가 교회가 있구나 이런 곳이니 거기 누가 오겠습니까? 참 기가 막혔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이 비가 오는 날에 여자아이를 데리고 하나를 업고 애기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요.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설교는 무슨 설교를 준비해요? 아무도 없는데 무슨 설교를 준비해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되든 안 되든 이런 소리 저 혼자니까 저런 소리 하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하는데요 큰일 났더라고요. 또 뒤에나 앉아있으면 몰라도 거의 앞쪽으로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 나 이거 무슨 말을 해요? 어떻게 해요? 횡설수설하는데 다행히 그 사람은 설교를 안 듣고 있었습니다. 애기 기저귀를 갈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뛰어도 애가 뛰어돌아다니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요. 하여튼 한 5분, 7분 정도 설교를 얼른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부시럭부시럭 꺼드리니 나가버렸어요. 하나님, 내게 양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돼가지고 이제 위에서 2층에서 설교 준비고 뭐고 열심히 했죠, 설교 준비를요. 거울 보고 또 열심히 연습하고요. 이 사람 오면 이제 마음을 확 뺏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10시 반서부터 위에서 이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는 겁니다. 11시가 돼요. 예배 시간이 돼요. 11시 5분이 돼요.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애 때문에 아직 늦어서 아직 못 올 거야. 11시 반이 돼요. 1시간 동안을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사람 오나 안 오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시 반이 되고 40분이 되면은 이제 예배도 안 드려요. 이제 들어놓아서 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왜냐하면 기대가 컸어요 저는. 그런데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한 명도요. 아니 한 명이라도 누가 앉아있어야지 설교할 준비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일도 또 들여다봐도 또 안 와요. 아 이 사람은 그래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누가 여기 오겠어. 그런데 이상하게 비 오는 날만 되면 여지없이 그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질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다녔는데 뭐니까요? 비가 오니까 바로 앞에 안성초등학교 후문 옆에 해태유업집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영세하게 그 우유를 배달하는 분이었어요. 교회가 뭐니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교회로다가 온 겁니다. 이분이 한 번 두 번 오다가 나중에는 우리 교인이 됐어요. 처음으로 그 교인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저는 우유를 먹으면 속이 그렇게 설사를 잘해요. 그런데 우유하고 요구르트를 가지고 오는데 우유가 이상하게 빵빵한 거예요. 요구르트가 이 끝이 볼록하게 나와 있고요. 여름에요. 왜 이렇게 빵빵할까 하고 그분이 따서 주는데 보니까 푹 하는 소리가 나요. 이걸 따는데 이게 컵에다가 한 잔을 주는데 입에 들어감과 동시에 이게 상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분은 밖에다 놔뒀다가 모르고 상한 우유를 날짜 지난 걸
이제 지금 날짜가 지났으니 저에게 갖다 주는 거죠. 늘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이 가끔 상한 우유를 갖다 줬어요. 그러면 제 앞에서 따로 주는데 안 먹으면 안 올까 봐 그걸 다 마시는 거예요. 요구르트를 주는 거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여지없이 가고 난 다음에 금방 설사를 해요. 화장실에 가서 쭈그러뜨리고 앉아서 그냥 그렇게 배가 아파서 설사를 다 해요. 어느 날은 그런 걸 주고 먹으면은 밤에 잘 때요 열이 펄펄 올라요. 아침에 눈을 뜨려고 하면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그런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어요. 거기에도 또 노하우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분이 주는 거 다 먹어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한 다음에 주전자에다 물을 한알 떠갖고 가서 잔뜩 마세요. 그 다음에 손을 넣어서 다 토해내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끗하게 해요. 설사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런 날들이 이렇게 지나가며 어느 날은 한 3주 정도가 이분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50m, 200m 떨어진 비봉산 그 밑에 독서실 밑에 이 교회가 하나가 순복음교회가 하나가 지하실에 생겼습니다. 아니 여긴 되지도 않는 데인데 아 여기 도대체 왜 와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교회를 하지? 아이고 저 사람도 참 힘들겠다 하고 그날은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 골목길 있는데 그 안법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면 거기가 마주 보여요. 그 교회가 마주 보입니다. 그래 이제 수요일 날이었는데 빨리 가서 예배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데요. 이 혜태 유업집 아줌마가 한복을 입고 띠를 띠고요. 거기서 교인들을 막고 있었어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요, 정말. 그때같이 충격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 상한 우유 주는 것도 다 먹었고요. 그 많은 날들을 그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그 교회가 생겼다고 또 거기를 등록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분이 저를 보면 미안해할까 봐 일부러 저쪽으로 돌아서요. 그리고 몰래 교회로 들어갔어요. 저한테 막 침을 뱉었어요. 너는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하나님이 그 사람도 너 안 주시잖아. 너 왜 전도하다가 그 짧은 치마 입은 사람 왜 그 치마 쳐다봤어? 너한테 하나님께서 너같이 음란한 애에게 이 너에게 저 양을 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요. 주님, 제가 그걸 봤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여튼 적은 죄라도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우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왔어요. 겨울은 물을 이렇게 떠놓으면 이 물이 땡땡 얼어요. 안성은 왜 그렇게 추운지요? 얼마나 추운지요? 그래 이제 늘 밖에 나가는 옷이나 안에서 자는 옷이나 늘 동일했어요. 얼마나 춥게 지나는지. 근데 다리 잘라진 그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한 번은 들렸습니다. 그렇게 야속했어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왜 쌀을 좀 한 포대라도 사주지 않을까? 나중에 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대요. 철저하게 버려라. 내가 훈련시키는 중이니 너는 간섭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와서 보니 제가 떨고 있으니 이러다가 죽겠네요. 저보고 이러다 죽겠대요. 그리고 이제 이 연립주택 그 아파트를 옥산주공아파트라고 하는 1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를 방 하나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워서 죽을 지경이 되면 그 방에 가서 자래요. 그런데 그 아파트는 점점 무너지는 아파트였어요. 내려앉는 거예요. 그 아주 위험한 곳이라서 사람들이 별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빌려줬지만 10평짜리 아파트를 다 쓸 수가 있었어요. 그날도 겨울이 되어 굉장히 추웠습니다. 새벽 1시가 되니 아, 얼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 옥산주공아파트 406호가 있지 하고 이제 그 아파트로 죽지 않으려고 그 아파트로 이제 찾아갔어요. 새벽 1시쯤 됐을 겁니다. 근데 불이 켜져 있어요 아파트에. 아무도 그곳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 하나밖에는 몰랐어요. 그 아파트를 가서 이제 그 아파트는 안에서 이렇게 고리로 잠궈놓으면은 요만큼밖에는 열리질 않아요 밖에서요. 살살 조금을 열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와 있나 하고 봤더니 강도가 세 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그 강도가 셋이 들어와 있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그래 이제 저는 그러면서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 영혼들이 불쌍해서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야 이놈들을 잡아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놓으면은 그래 우리 교인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게도 문을 이렇게 요만큼 열고요. 니네들 문 빨리 열어. 안 열면은 니네들 경찰에 신고해서 다 니네들 신고해서 다 잡아가게 한다. 문 열어. 그랬더니 그 조금 보이는 틈으로요, 얘네들이 한 녀석이 칼을요, 이만한 아주 시퍼런 칼이었어요. 그걸 하나를 뒤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또 효선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걔는 아예 왼쪽에 가죽으로 만든 그런 칼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 그것을 이렇게 풀러놨습니다. 지네들끼리 뭐라고 하더니 이 문을 열고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뒤로 끝까지 도망가 봐야 그저 여기서 한 요만큼이 한 두 발자국밖에는 안 돼요. 아파트가 워낙 작은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자마자 얘네들이 도망을 갈까 봐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어주는데 문을 이렇게 뒤로 돌아서서 잠궜어요. 얘네들이 저를 찔릴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아 나는 목사야. 나는 목사인데 너희들이 필요하면 내가 다 도와줄게. 아니 이러는데 찔릴 리가 있나요? 서로들 싸우려고 해야지 찔르죠. 그래 이제 문을 잠그고 뒤로 돌아섰는데 잘못 들어갔다는 걸 알았어요. 제 판단이 실수였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약물을 중독이 돼 있었고요. 그래 이 얼굴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하얘졌어요. 얘가 떨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그랬더니 이 칼을 이렇게 빼더니 이렇게 잡았어요. 말을 하는데도 욕을 하는데 욕도 잘 안 나와요. 혀가 꼬부라져가지고요.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이게 한 두 발자국인데 이렇게 하면서 찌르면 그냥 끝나버리겠더라고요. 근데 얘는 흥분을 해서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달려왔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내 거 다 줄게. 그리고 나는 주인이라고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주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랑곳 않고 찌르려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달려드는 그 녀석이 주인이라는 말에 찌르려고 하다가 뭐 얘기할 거 있으면 해보라고 아주 더러운 욕을 저에게 했어요. 나는 죄인이다. 너희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너희들과 나와의 차이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똑같지만은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다. 이 밤을 통해서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어. 얘네들이 이 칼을 잡았던 애가요 칼을 쓸고 뭐니 내려놨어요. 그래도 비틀비틀거리고요 지정신들이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 아이들과 그 긴긴 겨울밤을 함께 자기 사정도 얘기하고요 속상한 것도 얘기하고요 저는 제 얘기를 하며 그 긴긴 겨울밤을 지냈습니다. 한 녀석은 이 옆에서 골아떨어져 자고 있었고요 그 녀석들하고 함께 얘기를 하며 하나님 얘기도 했고요 제 얘기도 했고 저는 안성초등학교에 후문에 있는 시온성교회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날이 밝자 그 아이들은 갈 대로 가고 저는 이제 다시 온몸을 녹였으니까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또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혼자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혼자 이제 또 이제 습관이 돼서 아주 잘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게 뭐 아주 잘해요. 그래 이제 혼자 그러고 있는데 밑에서 웅성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난 위에 그 주인집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이 맨 앞에 그 강도였던 그 녀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 뒤에 줄줄이 들어오는데 한 16명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안성에 있는 깡패들을 얘네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좋은 사람 있으니까 만나보자고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고 좋아하는지. 그 첫 교인은 제 교인이 아니었어요. 이제 제 교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 교인이 이제 문을 열고들 들어온 거였어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여기 아마 그런 아이들 한두 명만 있으면 예배 방해돼서 예배 못 드려요. 애들은 들어오자마자 하고 뭔 침을 그렇게 애들 뱉어대는지요.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로 의자를 쭉 밀고요. 그 위에다 다리를 올려놔요. 야 쪽팔리게 여기 교회 왔냐? 뭐 만나자고 한 사람이 목사야?
뭐 이러면서 얘네들은 떠들고요. 침들을 뱉고요. 지네들이 낄낄거리고 아씨아씨 여기 담배 한 대 펴도 돼? 뭐 별소리들을 애들은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요. 예배를 잠깐 드리자고 했더니 쪽팔린다고 다 나간대요. 그래 잠깐 기다려라.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잠깐 내가 그럼 기도만 할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게 이 양들을 주셔서 감사해 하는데 제가 목을 떨며 울었어요. 얘들이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떠들던 아이들이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이 울고 있으니까 울면서 울먹울며 가며 얘기하는데 지네들도 감동이 됐던 모양이에요. 조용해졌어요. 그래 저는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내게 하나님 내게 첫 양을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생명을 다해요. 정말 열심히 돌볼게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애들이 조용해져서 몇 마디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너희들이 이제 어려우면은 나를 찾아와라. 나는 너희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여기 잘 곳도 있고 이렇게 비를 가릴 곳도 있으니 힘들고 마음이 어려우면 너희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그 아이들은 어려울 때 저를 찾아왔고요. 또 누가 교도소를 갔다고 하면 저는 열심히 그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교도소마다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또 이 아이가 그냥 택시를 북질러 버렸어요. 그러고서 달려갔어요. 그러면 또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주고요. 대한민국에 아마 제주도만 빼놓고 제가 교도소 안 가본 적이 안 가본 데는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그 아이들하고 친해졌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요. 그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들 꼭 좀 제가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집회를 가도요. 유명한 집회를 가도 그때 그 깡패 애들 16명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던 그 감격에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제 기도의 제목은 주님, 그 아이들을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 감동을 제게 주세요. 전 그 기도의 제목이 그것이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제가 생각나면 저 목사님 가는 곳마다 그 아이들을 놓고 처음 만나 기도하던 그때의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도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첫사랑과 첫 믿음이 희미해집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 붙들고 우리들이 주님이 싫어할 그것들과 싸우며 살아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됩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버려진 애들 있으면 업고 오고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한글을 모르는 애들 있으면 기역니은 디귿이을 가르쳐주고요. 그래 이 아이들이 한글도 깨우치고요. 그러나 너무 배가 고팠어요. 우리 한수라는 아이는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의 5학년 6학년의 마른 애 정도의 그런 몸집에 이 아이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이 머리를 깎은 깍두기 머리 애들도요. 등치가 이런 애들도 그 아이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아 놀라웠어요. 꼼짝 못해요. 그 앞에서는 나이도 얼마나 차이가 지는데요. 이 어린아이 앞에서 이 어른들이요 꼼짝을 못해요. 그건 보면은요. 아 이건 말도 안 돼. 저런 녀석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금방 이길 수 있는 애예요. 나이도 어려요. 아무것도 없는 애예요. 저는 그 아이의 유명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그 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이 아이가 저에게 잃어버린 새가 길을 잃은 새가 날러들듯이 우리 교회로 찾아왔어요. 제 이름을 듣고 찾아온 모양이에요. 애는 깡마른 얼굴에 아주 눈초리가 무서웠고 그저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밖에는 안 되는 몸집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요.
그 난로를 얼른 펴주고 따뜻한 데서 이렇게 그래 앉아라 하고서 이제 같이 앉아 있었어요. 난로에 어른어른하는 불빛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얼굴에 어른어른 거렸던 기억이 나요. 그 아이는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대요. 그래서 칼을 쓰는 거예요. 늘 칼을 몸에 지니고 다녀요. 얼마나 칼을 잘 쓰는지 몰라요, 어린아이가요. 그래 창녀촌에서 그 기둥서방들, 그 뭐 이 삼촌이라고 그러고 그 누나라고 하며 아줌마라고 하며 이 아이는 그렇게 자라났어요. 하여튼 그 아이의 사정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온몸에 이 배터리로 전기로 배러리로 전기로 튀겨가지고요 고문을 당해서 아버지에게 고문을 당하여 전신이 다 그렇게 이런 상처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죽여버리겠대. 의벗아버지, 깡패인 의벗아버지 청주에서 뭡니까 앞에 나가서 행동대장 나가서 직접 싸우는 애들이요. 그 사람이었어요. 그 아이하고 함께 한 번은 이제 차를 타고 우리 교회로다가 주차를 좀 시키려고 하는데 깡패들이요 이렇게 길을 막고 있었어요. 그 제가 아이 녀석들 왜 길을 막고 있어? 그리고 빵빵했거든요. 그 니들 비켜. 그랬더니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비켜 니네들. 그 화가 나가지고요. 저도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애들이 비키지 않고 길을 막고 있으니까 싸우자고 하는 건지 뭔지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니네들 비켜라 비켜 절로. 그래도 안 비켜서 그러면서 욕을 막 해서 아니 저런 못된 녀석들이 어디 있니? 그랬더니 이 요만한 그 한수라는 애가 잠깐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니 가서 뭐라고 하니까 후닥닥닥 두 명이 도망가고 한 놈은 그 앞에서 다 큰 녀석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이상해가지고 뭐라고 하더니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하더니 90도로다가 뭐 꾹꾹 인사를 하더니 애들이 가버렸습니다. 너 쟤네들 아는 애들이니? 모르는 애들이래요. 그럼 네가 뭐라고 그랬는데 쟤네들이 저렇게 도망을 가니? 나 한수다. 그랬더니 도망을 가더래요. 제가 들어와서 물어봤습니다. 왜 애들이 너를 무서워하니? 그랬더니요 놀랄만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싸움을 한대요. 싸움을 하면은 자기는 생명을 걸고 한대요. 그리고 싸움을 즐긴다고 그래요. 즐기고 생명을 건다. 지가 어디서 맞으면은요 얘는 칼을 갖고 있다가 뒤에 가서 언제고요 언제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방심하고 뒤에 길을 갈 때 그냥 갖다 막 찌르는 거예요. 그게 아무도 얘를 건드리는 애가 없었어요. 얘를 건드리면 자기는 죽는 거니까요. 방심하고 있을 때 죽는 거니까요. 그 아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그래 이 고난을 즐겨야겠구나. 아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니 즐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한낱 깡패 녀석도 양아치 녀석도 하찮은 일에 생명을 거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엄청난 이 귀한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못 걸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이 과감하지 못하고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생명을 걸어요. 아 그래 생명을 걸고 살아가야겠다. 내게 주시는 이 고난 언젠가는 끝나는 그날이 있으니 나도 이 고난을 즐겨야겠다. 어려움을 즐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이제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노숙자가 있으면 그분을 데려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요. 그래서 드디어 알코올에서 벗어나 이 양반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자꾸 예수를 믿자고 하는 거예요. 아주 참 행복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이 부인이 권사님이라서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가는 거예요. 여보, 당신도 갑시다. 어느 날 같이 새벽기도를 따라가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새벽을 늘 가지는 못하니까 어느 날 자기는 새벽기도를 못 가고 자고 있는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새벽기도에서 오다가 그만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 교회라고 하면은 아주 이를 악물고요 싫어하고 또돌이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흘러들어 안성까지 와서 노숙자가 되어버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그분은 이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분 이제 할아버지 하나님 잘 믿어서 분명히 할머니 어디 갔어요? 천국 갔지? 할아버지도 천국 가셔야 돼요. 이 할아버지는 한문을 잘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칠판을 사다 놓고 한문을 가르쳤고요. 그때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리어카에 박스를 줍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역시 자는 곳은 터미널에 있는 그 한대에서 잤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우리 자기네 집에 신방을 해달래요. 아니 이 할아버지가 집도 없는 할아버지인 거 내가 아는데 무슨 신방을 해달라고 그러지? 너무 행복했어요. 저에게는 첫 번째 신방이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요. 할아버지 가시죠. 그래서 저는 터미널 그 공터에서 거기서 해달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성천이 흐르는 거기에 폐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이 다 쓰러져 가고 집 안에 들어가도 천장에서 하늘이 보이는 그런 집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박스를 주시면서 온갖 잡동사니를 다 주워다 놨습니다. 웬만한 집에 있는 그 몽땅 다 있어요. 이 냉장고도 있고요. 뭐 선풍기도 갖다 놓고요. 뭐 좀 시원치 않은 거지만은 다 버린 거 주워다 놓은 거지만은요. 소파도 있는데 소파에 앉으시라고 그래서 앉으니까 그렇게 스프링이 자꾸 궁뎅이를 찌르고는 그런 소파였어요. 하여튼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래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대접을 해야겠대요. 이 할아버지는 이빨이 앞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없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닦질 않으셔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시고요. 담배하고 술을 많이 하시고 속이 안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이렇게 같이만 있으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입에서도 풍겨요. 그런데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보니까 미숫가루 통 하나하고 설탕가루 통도 하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스테인리스 국그릇 같은 곳에 수저로다가 이제 갖다 놓고 저를 타주는 거예요. 이 미숫가루를 톡톡 하더니 이렇게 넣더니요. 설탕을 한 숟가락 넣더니 하고 빠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냉장고 조그만 냉장고인데 그걸 여니까 플라스틱 통에 물이 들어가 있는데 밥을 먹고 아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락날락 하면서 잡수시던 거든지 밥풀서부터 고춧가루서부터 아예 밑에는 가라앉아 있고요. 뿌연 그런 물을 꺼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담았어요. 이렇게 그냥 휘휘 짓더니 이렇게 맛을 보더니 싱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숫가루를 또 이렇게 떠가지고 물에다가 담으니까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손은 설명을 드리기가 제가 좀 싫어요. 그 손은요. 그걸로 숟가락에 있는 걸 아이스크림 푸듯이 이렇게 하더니 여기 국그릇에다가 척 하고 발라가지고 다시 그것을 으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고 쪽 하고 또 빨고요. 저걸 저를 먹으라고 주는 거는 분명한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저 못 먹겠으니까.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서 막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데 다 그렇게 맛을 보고 뭐 왔다 갔다 하더니 먹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번에 확 다 마셔버렸어요. 그럼 마시고 이제 잘 예배 드립시다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을 제가 또 한 번을 했어요. 아 시원하네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 그러면 또 한 잔을 다 드린다고 하면서 아 됐어요 그래도 그냥 할아버지 막무가내로 시원하다고 하니까 또 똑같은 방법으로 빨고 이제는 여기에 막 더 잘 떨어지도 않으니까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밥풀하고 이 고춧가루까지 다 흔들어가지고 아예 다 덜어넣었어요. 하나님 나 저거는 못 먹겠어요. 도저히 맨 마지막에 저 액기스 있는 거 저건 나는 못 먹겠어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확 오느냐 하면은요, 야, 네 양이잖아. 네 양이잖아. 하는 생각이 확 오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맞아, 내 양이야. 양을 위해서는 목자가 생명도 줘야 되고, 다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번에는 천천히 그것을 다 마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요. 애들하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기도하고 내려가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랬어, 응, 그랬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 그거는 안 되잖아. 그리고 애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이 아주 돈을 벌 때, 정말 깨끗한 돈을 벌 때 헌금 열심히 해야 돼. 11조 해야 되고, 애들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11조 해야 되고, 감사헌금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 너희들. 그러면 그 다음 주 되면은요, 막 11조하고 감사헌금 봉투가 막 이만큼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진용칠 11조 감사헌금,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게 도대체 무슨 11조를 했고 어떻게 해서 감사헌금 했니? 아, 털었어요. 그러면은 왜 이걸 왜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너 하나님이 받으시냐? 아, 쌓아둘 곳이 없게 축복해 준다며요. 걸리지 않아서 감사했어요. 정말 지금은 이렇게 웃고, 지금은 뭐 그냥 그렇지만은요, 그때는 정말 절망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더라고. 정말 절망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웃음이 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로 얼른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고요. 그 애들을 붙잡아놓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로 얼른 돌아가고 싶어요. 그 인생에 너는 어느 곳으로 가고 싶니? 돈 많은 때도 있었고요. 또 안성에서 제 일생에 그런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외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돈이 줄이거나 뭐 그렇게 뭘 먹는데 어렵거나 그런 건 감히 딴 나라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고생과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인생에 너 지금 이 순간에 어디로 갈래? 하면은 얼른 안성이 왜 이렇게 그리운지 그렇게 도망 다니고 매맞고 하던 노숙자들하고 함께 살고 버려진 아이들과 교회에서 함께 살던 그때가 왜 그렇게 그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애들하고 함께 살면서 애들은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이제 집에서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각각 달란트가 있습니다. 예, 도둑질을 하는데 열쇠를 금방 따는 애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툭 하고 따져요. 또 끈질긴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아주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동네를 털동네를 이제 딱 지네들끼리 잡으면은 거기서 노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놀고 혼자서 뭐 끈질긴 애는 놀면서 이 집에는 몇 시에 나갔다 몇 시에 들어오나, 저 집에는 몇 시에 나갔다 몷 시에 들어오나, 아, 중간에 여기에 사람이 있나 없나, 아무데나 문을 두들겨서 영철아 영철아 나와 나와 하고 소리 지르면은 아무도 안 나오면은 아 여기는 빈집이구나, 그리고 누가 아이고 누구야 하고 나오면은 아 이 집은 사람이 있구나, 이건 애들이 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망보는 아이 따로 들어가는 아이 따로 이게 열쇠 따는 아이 따로 먼저 가가지고 정탐을 해서 몇 시에 들어가고 몇 시에 나오는 거 이런 얘네들이 걸릴 리가 없죠. 그래 한 번에 여러 집들을 터는 거예요. 이 집 털고 저 집 털고 막 털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털면은 다들 안성을 떠나버려요. 대부분 창녀촌 애들 들어가 있고요. 그동안 하고 싶은 것들 큰들 그 돈으로 다 써요. 그 돈이 떨어지면은 병도 걸리고 돈도 떨어지면은 이 그래 그때 그 목사님하고 살던 그때가 참 행복했는데 그리고 그리워하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돌아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럼 저는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다 턴 집에 늘 다녔어요.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다녔어요. 얘네들이 도둑질했다는 집에 가서 무릎을 꿇어 애들 다 데리고 갔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 얘네들이 250만 원 갖고 갔고 이거 다 이거 깨뜨려버리고 뭐 이거 다 이런 거 이거 뭐 100만 원이고 얼마 물어주고 얼마 물어달래요. 돈이 있어야지 물어주죠. 라면 먹을 값도 없는데요. 그게 없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 다음에 꼭 갚겠다고 하면은요 그때서부터 받는 그 모욕이나 이런 것들은 말도 못해요. 어떤 집에 가면은 이 막노동하는 분이었어요. 스포츠 머리를 하고 목이 이만큼 두꺼운 분이었어요. 그분이 술이 이렇게 취해 있는데 문을 열고 속상한데 제가 들어간 거예요. 애들 다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8시쯤 됐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요.
돈 물어달라고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저도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 애들 무릎 꿇고 있으면 발로다가 막 차가지고 애들이 피투성이가 되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걸 새벽 한두 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당해보면은요, 두렵고 발로 차면은 쓰러져서 있고 치욕스럽고요. 얼른 제자리에 가서 나이가 이제 50이 된 나를 그렇게 매맞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더라도 애들이 거듭나면은 좋아요. 다 치르고 나올 때 되면 지네들끼리 낄낄낄낄거리고 웃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요. 그 다음 집에 또 가요. 그리고 오면은 또 잘 지내다가 이게 지겨운 거예요. 이게 또 그 여자들하고 놀고 춤추고 술 먹고 하던 게 또 그리워지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또 그 난리를 법석을 피고 또 한 차례를 그렇게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